대통령님한테 제일 많이 가져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700일이 걸렸다고요. 이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이제 소위 말폭탄이 진짜 폭탄되는 거 아닐까?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시행령 정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독도, 과거사, 핵오염수 같은 대일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